내일 시장 어떻게 또 준비를 해볼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뭐 오늘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미국 시장도 네네. 어제 또 떨어졌고 근데 네. 우리 시장은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시고 내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뭐 디커플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수급을 봐야 되는데 네.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 쪽에서 이제 기관만 놓고 보게 되면 5,700 매수 들어왔다.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 주체가 금융투자 섹터입니다. 얘들 어차피 차익거래성 매매 성격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지속이 될까는 좀 미지수라 봐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2,550포인트 돌파가 된다고 좀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 오늘 미국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와 동반해서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매도를 했다라기보다는 안 샀다. 그런 관점에서 중립적인 관점을 좀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 쉬어가는 구간들 속에서 이제 기관 쪽에서 특히나 금융투자 섹터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대 말씀드렸듯이 금융투자 섹터 같은 경우는 지속성 측면에서 조금 이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수 같은 경우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2,550포인트 돌파하면 기분 좋은데 일단 그 부분은 뭐 내일, 모레 가서 확인을 하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오늘 2,520포인트 마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500포인트 전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10포인트 전후였던 흐름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또 개별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좀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방산, 면역 항암제, 뭐 HBM, 조선, 웹툰,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많은 섹터들이 이렇게 들썩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나쁘지 않다라.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죠. 오늘 HBM, 어제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이쪽에 돌고 있는데 아마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일단 코스닥 쪽이 좀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삼성 전반적으로 이제 사장단 인사라든지 그리고 미래 기획단 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로봇 관련 주들 그리고 자율주행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 쪽보다는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에서 일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일 쪽도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이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매수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금융 투자 쪽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될지는 조금 지켜볼 네. 수밖에 없는 상황.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들어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뭔가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어떤 섹터로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조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이렇게 무거운 주식을 이라고 좀 하시는데 네, 조선주는 좀 답답하다라는 네. 고정관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묵직하게 가져가야 되는 업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공업,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가운데 중자가 무거울 중자거든요. 네. 그래서 무겁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스탠스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인내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흑자전환 기대감들 때문에 상당히 주가 강했었다가 네. 그때 분명히 못 잡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조선주 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지금부터 조정이 마무리가 좀 그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 보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한국조선 해양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 뭐 바닥에서 이제 바닥에서 좀 들썩들썩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인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계속 옆으로 아직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흐름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2000년 초반과 비교해보게 되면 2002년까지 적자가 발생이 되다가 2023년도 이 부분에서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상향이 진행이 됐거든요.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흑자 전환 어렵게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흑자 전환 이후에 턴어라운드인데 단순히 흑자 전환 아니고요. 흑자 전환 너무나 당연하고 흑자 수주는 당연한 거고 이 흑자 수주가 넘어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 있잖아요. 네. 좀 이렇게 알짜배기 수주 이런 것들은 2022년 거의 4월 달 이후부터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흑자 수주 요거는 2021년도 6월 달 이후에 이 수주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제 조선주는 겨우 이제 흑자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인데 시차가 보면 한 18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되는 수수료 같은 경우도 2022년 4월 달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이게 또 시차를 두고 18개월 정도 보게 되면 내년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증권사 리포터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내년 실적 터 나온다 얘기하는 것이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확한 수치 원 단위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대충이 어떻게 보면 에디슨의 어떤 그 수수료 단가 원가를 알게 되면은 이게 충분히 계산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흑자 수수료 받은 것들이 반영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제 바닥을 최근에 조정을 마무리하고 또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조선주를 보신다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뭐 접근이 좀 가능하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부장 로봇 웹툰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짧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길게 보는 관점에서 지금 또 매수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조선주를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신조선가 11개월째 상승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유럽 필도에서 대형 선사 발주 증가, IMO 환경 규제. 그 환경 규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운반선이 끝이 아닙니다. 운반사에서 아마 앞으로 추진선까지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LNG는 끝나지가 않았어요. LNG만 하더라도 현재 3년 7개월치에 수주가 받은 상황인데 이게 운반선이 아니라 추진선까지 만약에 환경 규제 때문에 추진선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LNG만 하더라도 수주가 일감이 5년치, 6년치로 늘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중국 쪽으로 안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 호주에서 글래드스톤 호라고 이 에디슨을 이제 중국에서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 시험 운행하는데 바다에서 중간에 서버렸어요. 네. 그래 그때부터 중국에서 건너가지고 수주 안 하기 때문에 조선주는 이제 역시 우리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도 뭐 네.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네네. 올라오는 모습이다라는 거니까 적립식으로 아니면은 저축식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시초가는 이제 로봇주 준비했습니다. 로봇주.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로보티즈.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램보 로보티가 상당히 뜨거웠었는데 네. 그 종목은 당연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당연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능형 로봇법 요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11월 17일 날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고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20일 날 단독 기사로 강남구하고 KT가 도심 일대 로봇 배송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실외에서 이제 이동이 허용이 되게 되면서 이제 배달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뭐 순찰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많이 보일 건데 지금 이제 코엑스 앞에는 이 배달 로봇 배민의 배달 로봇이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돌아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의 수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 로봇 분야에서 최초로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했고 이게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실내 자율 배송 로봇 직개미 그리고 실외 자율 배송 로봇 일개미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올해 5월달 같은 경우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내에서 음료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이름이 고센봇입니다. 고덕 센트럴 자이 줄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고센봇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판다 카라반이라는 곳과 이제 또 이제 자율주행 로봇 도입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전략만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3만 천 원, 손절가는 2만 6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뜨거웠는데 계속 관심이 나오고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내일 시초가의 공략주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이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